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오랜만에 드래곤 퀘스트. 네. 예, 지금 이 주인공의 상태가 매력이 338이야. 아마 그러면 통과되지 않을까. 말 있는 선생님. 자, 여행객 돌아오셨군요. 어때요? 제가, 예, 제 눈에 어울릴 정도의 매력적인 신사가 됐나요? 그러면 한번 성장한 당신의 매력을 제가 체크해 보겠어요. 훌륭해요. 해냈어. 매력적인 신사님이에요. 이게 매력적? 이게 매력적인? 여행자 열심히 하셨군요. 자, 그러면은 그 노력을 답해가지고 선생님의 뜨거운 키스를. 예, 농담에 선생님은 연상을 더 좋아해요. 이게. 예, 이걸 줄 테니까 키스는 좀 참으세요. 트레비앙 의상의 레시피를 손에 넣었다. 빌트는 트레비앙 의상의 레시피를 읽어봤다. 트레비앙 크라운, 트라비앙 슈츠. 어이. 계속 보게 되네요. 제가 10살만 젊었어도. 반할 정도로 뜨거운 키스를. 예, 농담이에요. 저는 연상을 좋아하거든요. 기대하게 해서 미안해요. 좋네요. 여기서 어떻게 보더라? 수집 아이템 리스트 레시피고 트레비앙. 에? 이렇게 못 봐? 에? 트레비앙의 옷 모자 트레비앙 크라운 러블리 액기스가 있어야 돼? 세 개? 세 개나 필요해? 트레비앙 러블리 액기스 세 개가 필요해? 여섯 개나 있어야 돼? 가자. 그렇다 카지노. 카지노에 있었어 분명. 빰빰빰빰빰. 아마 그때 카지노 대박 났을 때더 샀어야 됐어. 그때 샀으면 더 싸게 산거 아니야. 나온 참. 바라바라바라바. 오랜만에 하니까 죽여준다. 왜 못했냐면 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 게임 틀리니까 멀미를 하더라고. 내가 적응을 못해. 아저씨가 되나가지고 최신 게임을 못해요. 갑시다. 문좀 열어주세요. 난이 옷에서 언제 탈피할 수 있는가. 이 옷에서 좀 탈피하죠. 러블리 액기스 한 4개 사면 되겠죠? 두개 있으니까. 아, 더 샀어야 됐어. 뚜루루루. 여긴가? 가는가? 레시피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 나비넥타이. 매력이 플러스 10? 소황마의 나이프. 아이씨, 돈이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아니, 진짜, 이 마그마이돌. 아이, 연금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빛의 턱시도, 빛의 드레스. 이런 거는, 몰라, 아이씨. 행복의 모자,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비싸졌어? 왜 저렇게 비싸대요, 저거? 러블리 액기스 100장. 4개 주세요. 내장. 가자! 연금하러 가자. 달카달 캠프. 여기가 제일 로딩이 빠르대요, 캠프장 중에서. 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보통. 빰빠라바라람빠람 빰빠밤. 연금을 합시다. 자, 트레비앙. 트레비앙 가자. 방구.
땅 소재가 부족한 거 아니겠지? 네, 드레비앙. 실비아 용이죠. 일밖에 안 오르지만 분명히 좋은 걸 거야. 지금 쓰는 거보다 좋을 거야, 아마. 뚜루루. 만들자. 아, 레오 소재가 왜 저렇게 많이 들어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화력을 두 번 올려야 돼. 이제 두 번쯤 안 올리면 망하는 것 같아. 네, 두 배. 사연치기! 아, 자! 사연치기! 아, 왜 이거밖에 안 올라가? 아이씨. 빡치기. 빡치기. 분노의 빡치기. 아이고, 난이도가 어렵다, 이거. 아바바바바. 다음에 위에 여기 반감. 아이씨. 왜 이런 중요할 때 반감? 상하치기. 아바바바. 아니, 뭐 이래. 세배치기. 아, 이게 세배치기 해도 이거밖에 안 돼? 세배치기, 아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 아이. 다음에 위력이 두 배라고?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아이씨, 레벨이 부족해. 아, 싶어. 몰라, 그냥 쓰자. 오, 트레비앙 슈츠 가자. 근데 빨간 보석이 없다. 큰일 났다 저거. 저 레오 소젠데. 아이, 누가 더 안 주냐? 화력 두 번 올리고 막치기로 간다. 운빨로 승부다. 운빨. 좋았어, 운빨. 막치기. 에,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단단해, 뭐 수치가? 수치 주제? 어, 됐어. 아이. 세배치기. 이거밖에 안 돼, 왜? 세배치기, 아이씨. 이거 안 된다, 이거. 아, 깨졌어, 아이. 망했어. 망함. 집중력이 모자라. 아이, 뭘. 아, 안 되죠? 예, 안 돼, 이거. 아이. 물이 됐어요. 에이. 좋았어. 갈아입자, 실비아. 빠삐용 마스크 갖다 버리자. 트레비앙 크라운. 트레비앙 슈츠. 우와! 자세 왜 이래? 에? 에. 이분은 매력치를 올려봤어. 매력치를 올려서 매력 팟, 매력으로 승부하는 파티. 이제 갖다 버려 이런 거. 든든든든. 드래곤 킬러. 플라티나 실드보다 메탈 슬라이 망패. 아니, 이게 더 세지 않니? 이거. 퍼레이드 옷은 딴 거를 입고 싶으나 이게 더 좋아. 아이씨,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 짜증남. 액세서리 못 하냐. 토끼꼬리. 딴딴딴딴딴딴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못 끼고 있었냐? 에. 소설링이라도 끼자. 에이? 물건이 꽉 찼어? 아이씨. 맞느냐, 에. 에이, 이걸로 가야 되는가? 이 파티의 상태는 대체. 좋았어. 그러면 이제 바다로 나가라 그랬죠. 바다로 어디 가냐? 어디가 바다가 제일 빠르냐? 그냥 바다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다 가라네 막을 그냥. 든든.
자. 이제 가면 되는가? 가면 되겠죠? 뭐, 이래베르면 되겠지, 뭐. 장비도 쎈데. 어디로 가라 그랬지? 저기. 일단 여기 나가라 그랬지? 나가고 생각합시다. 아이씨, 깜짝이야! 킹 모멘 갑자기 공격한다. 어이, 최강팟. 어, 뭐야! 우와! 모임! 칼춤 가자, 칼춤. 별로 안 쓴 것 같아, 근데? 칼춤, 짜자자자자. 마르티나 HP가 회복, 아, MP가 회복이구나. 예, 서큐버 스윙크 가자. 이거 왜 이렇게 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후아이 실비야. 이 괴상한 팟은 뭐냐? 가자, 얘들아. 에, 마비, 마비 에파리 강. 칼춤. 우와가가가. 뭐야, 뭐, 왜 이렇게 세? 에이. 에, 기대도 안 했는데. 손토. 매력 팟. 레벨 41이 되었다. 난 슬슬 이 인간이 짜증나기 시작했어. 저번 편에서 한 것도 없잖아, 너. 스킬 포인트. 이제 슬슬 양손검에서 졸업하고 싶은데, 나는. 양손검 다 찍었잖아. 할 게 없잖아. 야, 나중에 하자, 얘. 도끼가 좋은 게 들어와야지, 뭐, 예. 바꾸지. 조금 아까운 감이 있어, 이제. 좋은 바람이다. 자, 여길 빠져나가면 이제 외해야. 조심해야 돼. 창고 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니? 빌트짱 미안한데 조금 보고 와라. 꼬리는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너. 아니, 자네는. 자네는 왜 여기에. 당신은 왜. 빌트짱 괜찮니? 예. 다 데려와봤는데, 어잉? 엥? 카뮤짱. 어, 카뮤 살아있었구나. 너라면은, 예, 그냥 안 죽을 줄 알았네. 역시 카뮤짱이야. 근데 다행이다, 저게 빌트짱. 용서해주세요. 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입에 먹을 게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에? 카미 너 왜 그래? 어! 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남자 카미 아니냐? 아, 저기 제 이름 아마 카미가 맞을 건데요. 에. 저 그 근데 어떻게 그걸 아시지? 에, 당신들 혹시 저를 알고 계시나요? 뭐야, 인간! 너 설마 기억을 잃은 거냐? 저 옛날 일이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이 들어보니까 세계는 망했고,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기억나는 건 이름밖에 없고, 뭔가 소중한 게, 해야 될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이런 부탁하기도 좀 그렇지만, 만약 저를 알고 계시면은 같이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들하고 있으면 뭔가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예, 훔쳐먹은 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청소든 뭐든 다 하겠습니다, 설거지도. 확실히 행동을 볼 때 기억이, 예? 아, 우리하고 같이 있다 보면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카뮤짱을 이대로 두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빌트, 데려가자. 싫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빌티야. 그, 이 앞으로의 싸움에 카미유가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지금 카미짱을 이대로 두면은 위험할 것 같아. 빌티야, 데려가자. 어차피 말을 안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저, 방해가 안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미유가 다시 동료가 되었다. 뭘 이제 와서. 장비가 있긴 한가, 내가? 장비가 있긴 해? 뭔가 좀 그렇네. 베로니카가 지금의 너를 보면은 분명 비웃을 거야. 뭐야지. 그래, 이거 빼버리자. 스킬 패널. 우와! 어! 스킬이 안 돼! 뭐야, 이 인간! 쓰레기! 스킬이 하나도 없어! 뭐. 안 써, 안 써. 장비나 해놓자. 혹시 모르니까. 힐러피어스. 장비가 안 돼, 씨, 쓰레기. 화비용 마스크. 귀족의 자켓. 훔치기도 안 돼, 그러면? 환장 안에 인간? 훔치기도 안 되는데 난 왜 훔치기 글러브를 끼고 있냐. 뭐야. 이 인어 아직도 살아있냐? 아니, 아니. 대화나 해보자. 바다 위에 있는 저 빛의 기둥, 저기서 머메이드 아프를 쓰면은 딴 데도 갈 수가 있을 거야. 기억을 잃어버린 카미눈 걱정이지만 일단 성지 라무다가 있는 대륙으로 가보도록 하자. 예? 빛의 기둥이 있는 장소에서 머메이드 아프를 쓰면은 바다를 잠수해서 이동한다고? 뭔가 굉장하네. 세상에 별 신기한 게 다 있구나. 얘 왜 이래? 딴 놈 대체. 공주님을 구한 것도 네 덕분이야. 우리 왕을 대신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하겠다. 그건 그렇고 기억 상실이 된 카미유도 그렇고 바다를 이동할 수 있다는 머메이드 아프도 그렇고 나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야. 예, 네가 예. 예, 카미유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레이그랑 화해됐고.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레이그하고도 화해했구나 너. 용사랑 영웅이니까 둘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다. 근데 카미유가 좀 걱정이다. 설마 기억을 잃어버리다니. 돌아오면 좋을 텐데. 마르티나도 합류했고 머메이드 아프도 있고 우리들의 전력도 다 모였어. 카미유는 전력으로 취급 안 하냐? 이거라면 바닷바라, 바깥바다로 나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어쩌면 각지를 여행하는 동안 카뮤의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 씨, 카뮤가 저렇게 쓰레기가 될 줄 몰랐네. 스킬이 아무것도 없으니 뭘 할 수가 있냐. 마무리 무리가 나타났다. 뭐, 임마, 이거 하세요. 서큐버스 윙크만 쓰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게임. 와! 너무 세잖아, 이씨. 뭐야, 혼자 다 해먹게 하지. 번개의 구슬. 아, 그러면은 토끼꼬리를 끼면 되는구나, 카미한테. 이거는 대기 멤버한테 끼워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끼꼬리 어딨어? 예, 토끼꼬리 어딨냐, 우사기는 싶고. 왜 니가 끼고 있냐. 차라리 토끼꼬리. 이걸 껴놓으면은 효과가 되니까. 이분은 예 슬라임 피어스가 매력이 올라가서 껴놓긴 했는데 못 껴야 좋을까 이 사람은. 그냥 이거 껴와. 귀찮.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 등록을 해야지 내가 이제 앞으로 일이 편해지지. 루라이 등록을 해놔야지 여기. 로미야 살아있냐? 로미나였나? 살아있냐? 살아있네? 아직도 기다리냐? 세상이 망했는데. 빌트 해저왕국의 길이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줄까? 아니 그래 조심해. 난 여기서 키나에 기다릴게. 가자 일단. 앨리스 어디갔어? 가자.
여기만 오면 가슴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돼. MP 같은 걸 좀 회복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왠지. 바다에서 그 새끼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제가 쉬는 동안 공략을 찾아봐서 다하르네 마을 가보죠. 다하르네 마을부터 가, 일단. 천천히 합시다. 아니, 난 카뮤가 들어오면은 카뮤부터 써주려고 그랬네. 이제 이 스킬이 하나도 없어. 아, 로딩 길어, 현장. 이것만 아니어도 감 명작인 것인데. 내가 돈이 얼마야 지금? 돈 많네? 왜 저렇게 돈이 많은가 지금? 이 사람 말이야, 그 인형 옷 팔았던, 고양이 옷을 팔았던 아주 좋으신 분. 어서옵소, 돼지가 갈라지든 바다가 찢어지든 우리 가게는 연중무휴입니다. 어, 꼬마, 잘 왔네. 지금이라면은 좋은 상품이 있어. 한번 들어봐. 그게 말이다, 그, 영웅 그레이그가 입었다는 갑옷이야. 내가 위험한 바다를 넘어가지고 손에 넣었다. 원래대로면은 1만 골드인데 내가 5천 골드 해줄게. 에, 안 사요. 에, 그러면 딴 데 가, 임마. 난 몰라. 에? 이 동생 집이 여기였던가? 어셉스, 바람이 불든 바다가 마물로 들끓든 내 가게는 당신들의 아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것은 영웅 그레이그의 갑옷. 원래는 손에 들어오지 않은 귀중품인데 깎아드립니다. 뭐 형이 5만 골드에 팔고 있다고? 5천 골드 아니었어? 그럼 말도 안 돼. 그 가짜 아님? 예, 네, 전 질 수 없어요. 그러면 4만 5천 골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꺼져요. 이 형제는 공존하는 한 절대 돈을 못 벌 것 같아. 장사들을 할 줄 몰라. 뭐? 4만에 팔겠다고 내 동생이? 그러면은, 예, 4만에 해줄게 내가. 안 사요. 없어. 딴 데 가, 임마. 깍자. 야호. 깎아주세요. 뭐? 형이 4만 골드에 판다고? 아니, 그레이그의 갑옷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인간. 아, 전 못 줍니다. 예, 2만 골드, 2만 골드. 예, 자, 2만 어떻습니까? 2만 골드 없어요. 예. 아쉽습니다. 나중에 오세요. 따라라라. 근데 그레이그의 갑옷을 어디서 구했어, 얘들은? 뭐라고? 동생이 그레이그의 갑옷을 2만 골드에 판다고? 예? 그놈, 그 물건의 가격을 모르나? 이거 봐서 1만 가자, 1만. 예. 예, 이런 가격을 팔렸다고 본인이 알면 화나겠지? 이 이상은 내가 못 깎아주세요. 그래, 이거 가, 뭐, 가자. 안 사요. 딴 데 가, 임마! 몰라, 그런 거. 깎을 때까지 깎아보자, 나는. 1만은 사줄만 하다, 예. 예? 뭐, 형이 1만에 판다고요? 형이 미쳤나봐, 이제? 예. 제가 이걸 손에 넣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손에 넣었어, 그러니까. 분하지만 역시 저희 가게에선 2만 골드밖에. 아니, 질 수 없다. 여기 5천 골드 갑시다. 5천? 5천 콜. 네, 이번엔 내가 이겼다. 형, 자, 봐라. 자, 받아와서 데카달 메일을 받았다. 네, 앞으로도 형님 가게뿐만이 아니라 제 가게도 애용을. 허허, 그래, 이거. 드디어 햇. 데카달 메일. 뭐야, 더 후지잖아. 오! 감지! 갈 수밖에 없다, 이걸로. 아씨. 여관에서 자고 가야 되는데. 뭐 저렇게 MP가 빨리 다뤄, 마르티나는?
아씨 해가 날이 차버려서 아이. 이 가게는 그냥 어두운가봐 원래부터가. 아 은행입니까? 자 여행자 여관입니다. 60골드. 자 잘 잤습니다. 예, 갑시다. 촌장이나 보고 가자. 촌장. 촌장 제가 왔습니다. 촌장. 촌장 어디 있습니까? 여긴가? 여기 아니라 저 집인데? 촌장이나 보고 가. 어떻게 사나. 파라라라라라. 어디 갔어 촌장? 촌장. 예, 뭔가 광장이 떠들썩해요. 남편도 야히무도 간 것 같고 대체 무슨 일이. 그렇고 당신 네르센 여관을 알고 계세요? 아니? 예, 반대로 폰지방에 있는 여행자가 모이는 여관인데 신기한 꿈을 꾼대요. 이미 갔다 왔어요. 예. 아니 뭐 광장에서 뭐하냐? 광장에 나가보자. 아차 여긴 광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 거의 광장이 여기지? 뭐하세요? 아, 틀림없어. 저건 용사의 벨이야. 전설에 말해지는 저 벨이 떨어져 오다니 세계는 멸망할지도 몰라. 아, 다 저 거대한 벨이 지상에 떨어지면 사마디 왕국은 끝나버릴 거예요. 저 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 사마디 망하는 거야? 그 나라는 망할 것 같았어 내가. 자 저 빨간 별을 봐보세요. 생명의 나무가 없어지고 나서 사마디를 향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대요. 뭐요? 그러니까 반대로 폰 지방의 여관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데 이 세계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 별 떨어졌을 때는 아 떨어지기 전에는 상공에 쬐끄맣게 보이는데 언제 저렇게 커졌는지. 이제 지상에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 여기 들어봐. 저 물고기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갑자기 바다에서 팍 하고 올라왔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콜라라는 괴물 때문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향 바다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너무하지. 에? 인어가 있어? 그들은 해저왕국에서 온 것 같아요. 바다 밑에 왕국이 있다니 처음 알았어. 에? 여기 와 있어? 이 사람들 바다 밑에서 왔대요. 예. 왠지 물고기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얘기에 따르면 소문에 자콜라라는 괴물은 바다뿐만이 아니라 바다 속에서도 날뛴대요. 무서운 놈. 에. 다 있네 여기? 라트. 아 그 형이다. 무사였구나. 바다가 고친데 이 마을에 오다니 굉장해. 역시 야히무의 은인이야. 재회의 기쁨은 나중에 나누고 저거 봐 저놈들 바다에서 올라왔어. 뭐 자콜라나 이제 로우한테 고향을 빼앗겨가지고 왔다는데 내가 힘만 있으면 자콜라 따위 날려버릴 텐데. 아 형 무사했구나. 괜찮아 다행이다. 나 걱정했는데. 그래 형도 들어봐. 저 물고기 같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와가지고 난리야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뭐 굉장히 힘든가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아 해저에서 도망쳤다네요 이 사람들. 마왕의 부하 자콜라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길래. 너희들은 잘 왔다. 예. 다 걱정했어. 예, 모두의 재회를 기뻐하고 싶으나 실은 이 물고기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그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많은 동료들이 고향 바다에서 쫓겨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해.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게 없을까. 젠장 자콜라 그 새끼. 예. 큰 데다가 무적이 되는 기술을 쓰다니 엄청난 놈이야. 에? 에? 무적이 됨? 용사님 그놈하고 싸울 거면은 빨간 빛을 내뿜었을 땐 조심해야 돼. 그걸 받으면은 귀찮아져 일이. 아 젠자 아이씨 약 좀 알려주는 거. 용사님이 아니십니까? 에 무사했었군요. 저희들은 자콜라한테 쫓겨나가지고 해저왕국에서 도망쳤습니다. 바다의 생명은 다 엉망이 됐고 바다는 자콜라의 지배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자콜라를 쓰러뜨려 주세요. 예. 할 수 있을까? 눈이 내리는 바다, 빛의 기둥이 있는 쪽. 예, 자콜라가 아마 그쪽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예? 용사님 부탁합니다. 자콜라를 해치워줘요. 바다의 평화를 지켜주세요. 예. 퀘스트가 있네? 모임. 이렇게 바닷바람을 쐬고 있으면 모험자로서 세계를 돌아다녔을 때, 예, 젊은 시절이 생각나. 그때쯤에, 예, 탐색선에 선장을 하고 있던 나는, 예, 선원들과 보물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 중에 굉장한 보물을 발견한 적이 있어. 전설의 비보라 불리는 현자의 돌. 예. 예, 수많은 보물 중에서도 그거를 찾아냈을 땐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흥분을 했는데 고향에 돌아오다가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보물을 그냥 바다에 전부 던지고 말았네. 예, 나는 바다의 보물을 쫓아가지고 예, 바다에 뛰어들어 봤으나 동료 선원들은 예, 나를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보물은 포기하고 돌아왔네. 그러므로 전설의 보물 현자의 돌은 나의 배와 같이 바다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거야. 예, 여행자여, 나는 죽기 전에 한번 다시 현자의 돌을 보고 싶다. 이 늙은이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겠나. 미술일 무구의 장비. 이런 부탁을 들어주다니. 말해보길 잘했어. 내 배가 침몰한 게 데카달 동쪽 바다야. 현자의 돌이 있다면은 아마 그쪽이야. 하지만 바다 밑에 있는 보물을 찾을 정도로 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 잠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아마 못 찾을 거야. 마치 꿈 같은 얘기지만 만약 찾으면은 나한테 보여줘. 데카달 동쪽에 그런 게 있어? 모르겠네. 그럼 이번 편은 자쿨라 잡고 끝내자. 자쿨라 어딨냐, 자쿨라. 어딨냐. 자쿨라 잡으러 가자, 이씨. 자쿨라 씨. 그래, 그 장비도 강화하고 싶은데 딱히 뭐 할 것도 없다. 그냥 갑시다. 아까 입었던 장비가 더 좋은 거 아니야? 킹코트가? 내성이도 좋았는데. 몰라, 일단 이 파티로 가보고 이제 다음 플레이 때는 이제 세이브 안 했는데 괜찮을까? 몰라, 그냥 가자. 이 파티면 되지 않을까 아마. 아이, 주인공이 참 주인공. 아 몰라, 존 그딴 거 필요 없어. 난 상태 이상 걸린다는 건 망한다는 거 알았어. 뭐 빛의 기둥 있는 데 있다 그래. 저건가? 저 노란색 저거야? 저게 자콜라임? 에. 오, 패션 팟. 패션어. MP를 아껴야 되는데. 해 그냥. 허이. 에이, 입맛이 안 맞았다. 에이, 이제. 서큐버스 윙크. 왜 이렇게 세, 진짜. 칼춤. 봐. 왜 안 죽어, 이것들. 물보라. 아이. 세다. 프리즈 블레드, 아예 얼음이라 안 먹히겠지? 휘두르기. 쏘아, 자자! 아, 이래도 안 죽어? 오케이. 실비아 레벨 41. 13. 로우아 레벨 41. 찍어야지. 실비아 못 찍어줄까, 이거.
딱히 찍을 게 안 보이는데. 이도류를 찍을 수도 없고 호아존 키스를 찍을 수도 없고. 잘못 찍으면 또 타나토스 헌트 뱀파이어 팡. 아, 이거 찍읍시다. 이거 네, 독이나 걸어보자. 아니 이거 야, 좀 이따 이거 찍자. 상태 이상. 네. 마르티나 MP가 문제네 쟤는.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여긴. 에, 못 들어가게 됐네. 뭐야 이거, 전에 이런 거 없었잖아. 큰일 났네. 이 앞에 그 마왕 대체 단서가 잠들어 있는 성질 아무다가 있는데. 아 그래, 그 빌트야, 그 바다에 있는 빛의 기둥으로 클레이모란 북쪽에 있을 거야. 거기로 가보자. 에. 거기에서 클레이모란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자콜라네 결국엔. 바다에 있는 빛의 기둥, 그 장소에서 머메이드 앞으로 쓰면 뭐 똑같잖아. 예, 똑같네 이것들. 괜찮아, 이 파티는 강하다. 최강 팟. 엠메! 스노우 호문클루스. 뭐야 이것들. 아, 자라 자. 슬리프 대거 쫙 자. 에이씨, 봐봐. 칼춤을 잘못 썼다면 큰일 날것 같은데. 매배기. 싹 매배기. 자. 자고 있는 몸을 패면 안 돼. 아, 뭐, 이씨, 왜? 뭐임? 자네 뭐였음, 홍신배기. 와. 안 죽어? 마르티나의 공격, 봐봐. 응, 슈프너스 헌트. 쏴! 뭐야, 저것들. 아마 저기 가면 보스전이겠지? 야,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야. 난 간다. 뭐야? 음악이 보스가 아닌데? 아, 에빌 호크. MP 꽉 찼네. 서큐버스 윙크 간다. 빡! 으아!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따. 격렬한 화염. 아유씨! 슬립되고 자. 피하네? 에베베. 칼춤. 칼춤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거. 쓸데없다 이거. 연출만 멋있어. 예. 전혀 쓸데가 없어. 마르티나가 레벨업 안 하냐? 레벨업을 해가지고 미라클 문이라도 찍으면 좋은데. 이거라고? 좋아, 보스전. 냄새가 난다. 생명의 냄새가. 에야! 아하하, 이 바다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는가. 에? 너 저번에 도망친 놈 아니야? 못했어. 마왕님을 위해서 이 바다에는 목숨 하나 남겨두지 않겠다. 예. 너희 같은 놈들이 바다에 빠져버려야 돼. 에? 큰일 났다. 내 그랜드 크로스도 안 되는 놈을 대체 어떻게 공격해야. 뭐야? 아, 그 빛은
아니 용사의 힘이. 아 뭐야 이건. 네 잘했다 빌트. 네. 공격을 튕겨내는 슈퍼만 막아내면은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네, 좋아 반격 계시다. 자 빌트를 따라가 얘들아. 네, 이런 예, 이 짜증나는 놈들. 네, 바다 밑으로 가라앉혀주마. 뭐야. 예, 폐해군왕 자콜라. 되게 크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 슬립대거가 먹힐라나? 몰라, 가보자. 슬립대거 이 파티 강해 지금. 에이, 에이 별것도 아닌 놈. 이제 방어 나가자. 데빌 모드 가자. 데빌 모드. 데빌 모드. 예, 능력치가 올라갔다. 안 좋은 상태 이상이 안 걸린다. 뭐야? 자콜란 자고 있다. 방어를 포기한다. 방어. 한 번 더 걸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데빌 모드. 우와.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어. 야 이거 존나 세잖아 이거 미친. 야씨 슈프노스 헌터 가자. 6배 데미지 와 221. 아유. 방어를 포기한다. 그냥 전신전용. 와 768 장렬의 불꽃구슬. 예, 별거 아니었잖아. 배를 흔들었다. 어머, 데빌 모드의 힘을 보여주마. 에, 이런 걸 쓸라 그래도 말이야. 이런 걸 쓸라 그래도 말이야. 플라티나 크로로 가자 그냥. 그냥 패. 후아, 아이 왜 저밖에 안 달아. 이씨, 무기가 후져. 칼춤 121. 아이 와. 바이킬틀 주인공한테 걸려. 속전 속결로 간다. 자폴라의 공격. 아베베베 보미우스. 엠에? 속도가 내려갔다? 몰라 그런거나. 전신전용. 으아! 무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무기를 바꾸자. 플라티나의 창 갈아 끼고. 히프어택 가자. 히프어택. 히프어택. 이게 그거네 뭐. 칼춤 355. 이씨 강렬의 화염구슬. 우와 메일스트롬. 오우 와이제. 괜찮아 허슬댄스 갔어요 우리한테. 쭈악 매력치를 올려놨더니만 너무 세서 전신전용. 우와 이분은 뭐 다 방법이 없냐? 뭐 좋은 거 없냐? 플라티나 크로 깨고. 예. 서큐버스 윙크나 이거? 서큐버스 윙크. 에? 이건 별론데? 슬립대거를 아니 슬립대거 쓸 때가 아니에요. 피오림 민첩을 올렸다. 칼춤 341. 막았어. 크레이그. 뭐야 이거. 예? 받는 데미지가 늘어난다? 장난함? 이건 좀 아닌데? 스쿨트
방어력업. 그냥 패는 수밖에 없다 이거. 101. 아이 왜 이거밖에 안 달어? 샤! 연계 용사의 춤. 에? 공격력 에? 공격력 상승 전원.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인데? 가만 있어봐. 슬리프 되고 푸아! 아 안걸리네. 몰라 그냥 푸아! 별것도 아닌게 해치웠다. 18,000원 경험치. 빌드 레벨 41. 뭐 찍을 수 있는게 없을까? 너밖에 없냐? 뭐 없냐? 찍을 수 있는게 없냐? 네. 기가브레이크는 별로였고.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16. 그냥 이거 다시 찍어야 되겠어. 이거 칼춤 필요 없다. 이거 칼춤 쓰레기였어요. 에휴 칼춤 쓰레기. 좋은 돌입률. 아, 이건 찍어야 될 것 같아. 에 몰라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아, 이 차콜라님이 찌다니. 그 번개. 설마 너는 용사. 그걸 이제 알았네. 우르노가님 용사가 부활을. 하긴 뭐 저런 옷을 입고 있는데 용사라는 걸 알았자면 뭐. 이상한 사람으로 알지 저러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어. 나 제발 저 옷 좀 벗고 싶다고 쟤. 저 옷을 벗게 해주세요 좀. 왜 이 옷이 제일 센 거야? 말도 안 돼. 레드 오브를 되찾았다. 아하, 저런 놈은 용사의 힘에 당해낼 놈이 아니야. 그러면 바다의 위협은 사라졌다. 자, 먼저 가자. 저런 마무리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빨리 우르노가를 쓰러뜨려야 돼. 운 좋게도 우르노가는 아직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쯤. 지금 바로 그 놈을 쓰러뜨릴 단서를 찾아내자. 좋았어. 대해 주어져.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